문제는 한소원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을 숨겨도 그것을 외부에서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 해 매출액만 20조 원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지만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20조 산업에 대한 정책 결정 역시 소수의 이권으로 뭉친 카르텔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이 이권으로 뭉친 이익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 행사.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의 조석 한소원 사장이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말고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승인에 관여하는 등 대표적인 친원전 정치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축사를 합니다. 안전한 원전의 이미지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내 기업의 성장 그리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수원과 2조 3천억 원대 원전 건설 계약을 맺은 두산중공업. 지난 7년 동안 370건이 넘는 원전 관련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 관료와 업계,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친원전 정치인 등 원전 관련 각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07년 2조 5천억 원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성장해 127%, 즉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 원전 산업 전체 매출액은 20조 원이 넘습니다. 5년 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은 탄탄대로입니다. 2035년까지 16개를 증설해 핵발전소를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 초에 심의 확정했습니다. 2011년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권은 소수의 원전 업계가 독차지합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고 또 더군다나 이미 진입한 업계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별도의 어떤 경쟁이 필요 없는 사실상의 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어떤 시장이겠죠. 한수원과 정부 등 원전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익 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원전 정책과 운영 과정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그 참여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기업의 어떤 사회의 사례든가 고위 임원이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관계 혹은 전직이거나 뭐 이런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그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투명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졌던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 원전의 특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이 주요 원전 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 공동체로 인한 어떤 그 부작용인 것 같고요.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는 원전 당국의 비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3개의 기본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다루는데 결정적인 자료인데도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원자력 안전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는 등 정보의 접근을 제한해 놨습니다. 열람은 한계가 많아요. 저희가 가서 사무실에 가서 그 보면은 그 뭐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가 될지 모르는 그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명분은 획득할지 몰라도 저희는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핵 발전소의 중대 사고는 은폐와 축소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2012년 2월 고리 핵 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난 전원 중단 사고에 대한 은폐가 대표적입니다. 냉각수 작동이 멈춰 자칫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한수원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거기에 금화산들이 모여가지고 한 15분 동안 휴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휴일해가지고 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냥 덮을까? 공개할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럼 이걸 뭐 덮자 라고 저 결론을 내려가지고 모든 서류를 그냥 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버렸죠. 우리나라 원전 안전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하는 것.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그들만 결정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결과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 과정은 100명도 안 돼요. 아마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의 납품 계약 현황을 입수해 분석하고 최근 3년 동안 원전 비리 관련 판결문 150여 개를 조사하는 등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과 정책 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를 이번 주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